안녕하세요, 니오엘류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현 s 스케급업 장문파트 와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연동문입니다. 단어 보죠. 또 <두아> 알리엔 달려나다죠. 챈슨팡 <두아> 헬스클럽이에요. 오월 <두아> 간혹 <랜>, 때때로인데 시간 부사예요. 어, 반제 말은 찡창이죠. 느리죠. 문제 봅시다. 또알리엔 동사죠. 그렇죠? 젠산방 장소사죠. 취 동사죠. 자, 인칭 대명사고 부사고 조동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가면 돼요. 자, 동사가 두 개일 때 연동문이라고 그러는데 앞 동사가 라이나 취가 오면은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오는데 이거는 여기가 목적이 돼요. 신체 단련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갑니다가 돼요. 그런데 조동사가 오죠. 갈 수도 있습니다. 부사는 조동사 앞에 놓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혹 헬스체 단련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갈 수도 있습니다. 타 5월 후이치 젠슨황두안리 이렇게 답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5월이라는 시간 부사는 주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어, 일부 시간 부사는주앞에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월타 <목소리> 후이치 젠슨팡 또알리 얘도 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키포인트는 <목소리> 취 또알리한 동사가 두개 나오는 연동문이에요. 자, 연동문이라는 거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주어이지요. 그 다음에 동사가 V 1 V 2가 와인 되는 거죠. 목적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주어야 한다는 라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어야지 요 자, 연동문의 형식은요. 두 가지예요. 주어 동사,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회화 시간에 매번 배우는 거 있죠. 린슨인 <목소리> 한가우싱. 당신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V1이 동사고 V2가 형용사도가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동사와 동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형용사가 오는 것도 간혹 쓰이기도 한다. 연동문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뒷동사가 앞동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앞동작, 뒷동작이나 앞뒷동사, 앞동사 같은 말이에요. 자, 상점에 가는데 무엇을 하러 가느냐?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갑니다. 우리말과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우리말은 오, 오에 우리는, 상대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어의 연동문에 첫 번째 동사가 라이너치가 올 경우에는 뒤부터 해석이 들어온다. 또 라이너치가 아니더라도 무엇 하려고 간? 뭐 무엇 하려고 이렇게 많은 종이가 필요해요? 이 어쩌고 어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당신은 이렇게 많은 종이를 무엇을 쓰려고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뒤 동작이 앞 동작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연동문의 특징 중의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 오우란과 부사 오월의 비교예요. 비슷한 뜻인데 오우란은 우연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수로로 쓰일 때는 정도 부사나 부스 더 용법에서 쓰여요. 오우란이 부사로 쓰이면은 우연이란 뜻이 돼요. 동사오죠 오란. 그런데 오월은 부사로 쓰일 때는 횟수가 적음. 간혹이란 뜻으로 돼요. 오라는 무슨 뜻이다? 의외의 뜻이고, 오월은 같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간혹의 뜻이다. 오월은 관형어나 수로로 못 쓰이죠. 왜얘 자체가 부서기 때문에 부서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조금 아십니다. 오월 허이디알 라이크랜스 손님이 올때잘 비로소 오월 허이디알 비로소 간혹 조금 아십니다. 라고 한다. 오월한거 5월 비슷하게 생겨서 뜻이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 풀어 봅시다. 인식대명사가 주어로 와야죠. 동사가 두 개다. 그러면 앞이 라이나 취거. 뒤가 또아리에 년다 라이너취의 목적하는 장소이다 조동사가 오고 부사가 조동사 앞으로 온다 혹은 시간부사 오월은 주 앞으로도 올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와 조동사입니다. 단어 보죠. 떠, 치엔 자, 여러분들 여기 신경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합사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는 단어죠. 그냥 쉽게 우리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는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라고는 동사인데 성격이 조금 다른 동사예요. 보세요. 얘가 VO로 된 V로 봐요. 그래서 너에게 미안함을 표시한다 할때 다우치엔니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우첸지슬러 안 그래요? 따고 지슬러 수량 부호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합사의 특징이에요. 타이도 태도죠. 그 다음에 정큰 성실하다. 문제 봅시다. 자. 부사와 조동사가 나왔는데 어떤 게 먼저 오느냐예요? 보통 부사가 조동사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죠. 그럼 태도가 정실해야 한다. 태도가 간절해야 한다. S-V가 수로로 쓰인 문장이에요. 태도 정근 조동사가 S-V를 꾸며주는 거죠. 언제 사과할 때 부사죠. 부사 부사 조동사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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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부사. 부사, 부사. 조동사가 타이도 청근을 이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가를 꾸며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사과할 때더챈더스 반드시 이딩 야 뭐뭐 해야 합니다. 탈이주층 태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태도가 성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딩야오예요. 야오와 어울리는 부사들 봅시다. 이딩야오. 찌우야要快난야要콰이야요야야 전부 다 부사가 야오 앞에 놓였죠그죠 부사가 조동사 앞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공식은요. 부사의 위치. 무엇과 함께 쓰였을 때 조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 통상 부사가 조동사 앞에 온다. 예시가 넝이라는 조동사 앞에 왔죠. 이징이라는 부사가 후이라는 조동사 앞에 왔죠. 뿌라는 부정부사가 인가이라는 조동사 앞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줄 것, 조동사 와 함께 쓸 경우에는 통상 부사가 조동사 앞에 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문제 봅시다. 시간인가 시간이나 장소는 부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자, 이등과 야오 누가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이등이 앞으로 오고 야오가 뒤로 와요. 태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태도가 성실해야 합니다. 사과할 때는 진실된 태도로 사과해야 한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타이도 청가는 주술사조가 다시 수로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조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 부사가 통상 일반적으로 조동사 앞에 놓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주요 단어. 오체. 뒤어쓴다 이압사다. 쌍양립이 없었다. 오체. 당신에게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저서 이 일에 대해서 다 이징다고 고치 첸라.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타이도 태도죠. 정칸 성실하다. 간절하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관용어의 순서입니다. 단어 보죠. 지에르 명절 경축일을 얘기해요. 전통 전통이죠. 문제 봅시다. 전통 더관형어를 나타내는 관형격조사 더가 있죠. 자, 그럼 뒤에 명사가 어찌 되요? 전통의 설날입니다. 전통의 명절입니다가 맞겠죠. 자, 스 왔어요. 그러면 설날은 전통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 하나의 전통의 명, 명절입니다. 이거 전통 더 제르. 자 관형어가 두 개가 놓여 있죠. 어떤 관형어가 먼저 나오냐.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관형어가 먼저 나오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관형어가 먼저 나오냐를 느 알아봅시다. 관형어는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제한성 관형어, 명사 사조, 동사 사조, 접목 사조 등이 형용사 사조 앞에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2번은 수량사로 이루어진 수량사조니까 명사 사조의 일종이에요. 이거 헌스 용도는 형용사 사조죠. 명사 사조가 형용사 사조 앞에 온다. 여러분들은 형용사 사조가 항상 뒤에 온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형용사 사조 올라면 더가 있어야죠. 당연히 왜? 이걸 수로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사조가 꾸며줄 때는 일반적으로 덜을 갖는다 대부분 가자요 그러면 봅시다 일반적인 관형어의 순서는 워더 쩔량 번 신마이다 잉원 쓰디 쓰디엔 이렇게 되죠 소유 워더 이게 소유예요 그다음에 지시 얘는 수량사 그다음에 신마이다 <더> 덜을 <더> <더> 사용하는 관형문 자 관형어죠 그다음에 덜을 쓰죠 뒤에 그다음에 인원 혹은 신한 글자짜리 형용사 얘네들은 명사나 수식 관계의 형용사는 더를 안 가져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요 지시 수량 주술사조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이렇게 외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냥 얘를 통으로 외워 버리세요. 워더절 양번 신마이더 인원 지디안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순서를 그냥 문장으로 외워 버려라. 다시 문제 봅시다. 관형어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나 주어, 명사성분이 와닌다. 설날은 하나의 수량사조가 형용사조 사 앞에 온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아예 통으로 외워버려다. 워덕절양, 번신마이다, 잉원, 통으로 외워버려라. 소유지시 수량 더 있는 관형어 더 없는 관형어 이런 식으로 또 통으로 외워버리는게 좋다. 그다음에 관형어의 순서는 노사상 관형어 형용사조가 뒤로 온다는 거요. 예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주요 단어요. 제르. 명절이죠. 전통 전통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방향보 시아입니다. 단어 보죠. 선커 본질을 파가다 깊다 인상 인상이죠. 리우 묵다 머무르다의 뜻이에요. 문제 봅시다. 자 게이라는 동사 혹은 전치사와 리우샤라라는 동보사조가 나오죠. 게이가 뒤에 이렇게 동사성 성질을 가질 때는 절대 동사로 안 쓰여요. 즉 연동문으로 쓰이지 않고 이때는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우샬러 갖다 놓으면 남겼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북경을 남겼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럼 개이가 전치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해요. 북경이 그에게 남겼느냐, 아니면은 그가 북경에 남겼느냐의 문제가 생겨져요. 자, 이렇게 써서 타, 개이, 베이징, 리우샬러 선, 컷, 인상 문법에서는 문법 어수는틀리지를아요 그런데 논리 관계가 되질 않기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북경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서 베이징 게이타 留下了深刻的인상 이게 정답이에요. 전체사 개이는 주요 목적어를 가져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개이는 목적어를 가지고 수로 앞에서 무순어 우사어로 사용된다고 한가요? 왜 일반적이라고 그랬느냐?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게이는 요 목적어를 안 써도 돼요. 유일하게 목적어를 안 쓰는 전치사 두 개가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와 빼이요 다른 전치사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나 빼이는 목적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게이가 있죠. 동사 게이는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보샤어는 빵주를 꾸며주는 관형어죠. 아이오디오를 다 가져요. 즉 목적어를 두개 갖는 쌍목적어 동사예요. 이 동사, 이게이란 동사,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용국문 하나 외워도게 돼요. 게이 플러스 사람 플러스 리오샬라센터드 인샹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작문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기요 리오 샬라슨 그들의 인상. 그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들 기억 꼭 외워두면 좋은 거니까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 보시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전 문법은 시아를 결과 보호로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대외한 어문법 외국인들 위한 중국어 문법에서는 샤를 방향보어로 보죠. 자, 샤는 고정을 나타내요. 리우샤 남겨두세요 라는 뜻도 쓰이고요. 두 번째는 이탈, 벗어남을 나타내요. 투호새다. 아예 잊고 있던 것에서 벗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수용 정도를 나타내요. 이때는 뒤에 수량 사가오죠 그래서 시험에는 쭈어더 샤, 쭈어부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 보호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때 시아는 수용 정도를 나타낸다. 어떻게 하느냐? 뒤에 수량 사조가 온다는 걸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자리우시라 인상이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뭐가 북경이 그에게 베이징 게이터리우시라선크런 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뒤에 셔 뒤에 수량사가 오면 수용 정도를 나타내고 투어 같은 동사들이 오면 이탈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남겨놓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고정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구문 게이 사람 리오샤를 쓴크드 인상 꼭 알아두면 좋다 그다음에 전치사 게이는 목적을 가지고 수로 앞에서 뭐로 사용된다 부서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중에 단어 봅시다. 선크, 깊다죠. 인상, 인상이고요. 리우, 남기다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결과보 따오입니다. 단어 하나밖에 없죠. 자용, 무지개예요. 문제 봅시다. 자용, 위호, 장창릉, 칸, 따오. 자, 장창릉, 칸, 따오는 한꺼번에 가겠죠. 왜? 릉이라는 조동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위호. 비온 후 시간 사니까 부서로 조동사 앞에 쓰이죠. 그러면 올수 있는 것 차용은 이 자리밖에 없어요. 왜? 따오라는 결과보호는요 우리 뒤에서 다시 문법을 설명하겠지만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장소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시간을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시가 수량을 목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위호. 장창능 카나다오 자형 비온 후에 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 져죠 비만 온다고 해가지고 비온 후에 꼭볼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장창능 조동사 능이오죠.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에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요. 그런데 얘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일 때는요. 허가를 나타내요. 해도 됩니까? 쓸수 있을까요? 잠을 자면 안됩니다. 즉,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넝은 허가를 나타낸다. 평서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조건을 갖추었음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자이 문제의 포인트, 따오뒤의 사물이 오면 이루었음을 나타내 결과가 일, 목적이나 결과에 이르렀음을 표시한다. 칸 따오, 마이 따오, 슈 따오, 자오 따오, 위 따오, 펑 따오. 전부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요. 자, 어따다어다황제 젤러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일반 사물이에요. 두 번째로 따오 그 뒤에 장소라는 목적어가 오면은 그 장소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요. 후이따오자라 집에 도달했습니다. 결과 보니까 뒤로 왔죠. 목적어가 v 시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오 다음에 시간이 오면은 그 시간까지 동작이 계속 지속됨을 나타내요. 시다대 그 그러면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량이나 정도가 오면 수량이죠.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 다달았음을 나타냅니다. 칸다오. 35회. 3 5까지 보려고 합니다. 야오칸다우뭐칸다우만되면 봤습니다고요. 뭐, 야오칸다우니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칸다오 뒤에 목적어가 와져야 된다. 일반 목적어 왔죠 보았습니다. 근데 넝이 있으니까 조건을 구비했다 거죠. 늘볼수 있습니다. 언제? 비온 후에 위호 장성능칸다오 차형.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정리 합시다. 따오디의 수량이나 정도감은 그 정도에 다다른 씀을 나타낸다. 시간이 오면은 시간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장소감은 그 장소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거의 다 다다랐음을 나타내죠. 그렇죠? 일반 사물이 오면은 목적이나 결과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고요. 조종사능은의무문이나 부정문에서는 허가를 나타낸다. 일반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주요 단어요, 자형 무지개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자고입니다. 늘상 나오는 문제이죠. 단어 보기로 하죠. 르정 일정이에요. 안 바에 안 배도 되고 안배 하다도 돼요. 문제 봅시다. 인식 내명사 나왔으니까 주어로 놓으면 되죠. 그쵸? 안파이 하울러. 수러에요. 기타 성분까지 있고, 러가 있으니까 수러로 갖다 놓으면 되요. 바 있으니까 목적어가 이죠 그쵸? 목적어는 명사 성분이니까 르청이 맞아야돼요 그럼 이제 이징의 문제인데요. 이징은 시간부서니까 바자 앞으로 오는 게 맞아요. 어떤 답은 이징을바 뒤로 넣기도 했어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징이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규칙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이징 시간사나 부정부사, 조동사는 바 앞으로 온다라는 규정을 지켜주는 게 중국어에는 문법이 없다. 중국어는 에 문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HSK 문제를 푸는 사람들, 혹은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개념을 약간, 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좀 뒤에서 다시 문법에서 설명을 했지만, 뿐나 넝이나, 시간 부서는 앞으로 온다. 그럼 어떤 게바 뒤로 오느냐? 그거는 문법에서 얘기해 줄게요. 장소나, 더가 붙는 부서, 방향, 이런 것들은 바 뒤로 와요. 그러니까 바 뒤에 수로 앞으로 와요. 보세요. 부정부사, 뿌구나 메이저 조동사 휘, 이 같은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 앞에 놓는다. 메이 바, 그렇 인가의 바 이런 식으로 바 앞에 놓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방이 수량 상태 방식 등의 부사 어렵죠. 왕, 와 방향이죠. 다우트 방향이죠. 장소죠. 방향이나 장소. 예 쉽게 장소를 봅시다. 장소나 이렇게 더 가붙는 부서는 부서의 표지죠. 더 가붙는 부서는 바뒤 즉 수로 앞에다가 놔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외우기가 힘들면은 세 개. 부장 부사, 조종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밥 앞에 놔 준다라는 거 외워야지 돼요.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이거는 그냥 고정 사조라고 보면 돼요. 나를 무시합니다. 눈에 나를 눈에 두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원래 빠는 바, 바 앞으로 와 줘야 했는데 얘는 타바워 부팡자이엘리 부팡자이엘리가 하나의 고정 사조처럼 쓰였다고 생각하고 외부가바뒤 수로 앞으로 와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특별하게 나타난 예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인칭되면서 주로 저러 있으니까 보내고 수로로 바 뒤에 목적어 와줘야죠. 시간 부사는 바 앞으로 온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주요 문법 다시 봅시다. 얘는 고정사조다. 그냥 부황자이엘리라고 외워주세요. 원래 뿌는 바 앞에 와야 하는데 얘는 고정사조라서 이렇게 쓰인 거다라고 기억해두시고요. 자, 부사의 위치, 이것만 기억합시다. 부정부사, 뿜에이, 조동사 넝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진 같은 것들은 어디 놓인다? 바자 앞에 놓인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봅시다. 르, 정, 일정이죠. 안파이, 안배하다, 안배, 배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명사수로문입니다. 단어 보죠. 중공, 부사여, 전부 합쳐서. 그 다음 샤오 페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요 소비하다 소비 자 문제 봅시다 중국 모두 샤오 페이 소비하다 소비 니인 당신 인칭 대명사니까 주어로 오겠죠 이바이 지오 스 파크 이치 198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SVO 문장으로 논다고 본다면은 당신은 198원을 소비했습니다 중국은 부사니까 부사어로서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명사 수로문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를 수로로 쓰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얘가 수로가 되면은 중국은 이렇게 오죠. 그렇죠 모두 198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sv가 뭐로 쓰였느냐? sv가 주술사조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소비는 모두 198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다.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답을 고르면 된다. 부사, 중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범위 부사라고 그래요 이궁이란 뜻이시죠. 모두 어, 구어에서 쓰이란,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동사나 수량사 앞에 쓰였을 때는 요라는 동사 앞에 쓰이죠. 동사나 수량사 앞에 쓰이는데 요라는 동사 앞에 많이 쓰이고 또 직접 수량사 앞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얘가 명사수로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와 수량사 앞에 쓰이니까 그냥 부사어로 쓰인 건데, 그쵸? 여기는 VOA에서 부사어로 쓰인 건데, 그냥 수량사 앞에 쓰였다 그러면 얘는 명사수로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사수로문이라는 게 뭐냐? 명사수로문이라는 건 명사가 서술어로 쓰여서 관적, 어디 출신을 얘기하죠. 연령, 날짜, 절기, 직업, 명절, 돈의 액수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세근의 십전입니다. 한병에5원입니다이 오원, 빙우, 우칼, 진생의 유단 오늘은 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워베이징맨 나는 북경 사람입니다. 이게 명사수로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범인 부사, 중궁은 범인을 나타낸다. 또 즈, 이공정이죠. 그런데 총괄성을 나타내는 부사 또 모두라는 뜻으로 쓰인다. 중궁도 모두라는 뜻으로서서 총괄성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봅시다. 닌 주어로 뽑아 놓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98은 쓰셨어요. SVO로 놓고 중궁은 부사니까 부사, 주어와 수라사에 놓인다. 해도 되고 또는 명사 수로문으로 보고 당신은 쓴 것이 모두 1 9 8원입니다이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범위 부사라는 거다. 중공은 모두란 뜻이다. 총괄성을 갖는다. 명사가 수로가 될 수가 있다. 관적, 연령, 날짜, 절기, 직업, 명절, 돈에 의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중공은 동사 플러스 수량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수량사 앞에서 명사 수로문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사 수로문은 수량사로 이루어진 명사 수로문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 주요 단어 중공. 전부 합쳐서, 消費, 소비하다, 혹은 소비. 두 가지 다 되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요 자구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이, 이, 의미, 가치란 뜻이죠. 특수, 특수하다. 또한, 한 탈락을 얘기해요. 징리, 경험, 경험하다예요. 문제 봅시다. 자. 요가 있으니까 얘가 수로예요. 그런데 보면은 수요의 목적어수 지는 명사 의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의 의미가 있다. 특수한 의미가 있다. 특수한 의미가 맞겠죠. 자, 타다 관형어예요 뒤에 명사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얘도 중심어도 보세요. 중심어도 저도안 지시대 명사와 수량사에서 수사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형어를두개 가진 주어가 된 거예요. 경력이 특별한 의미가 있단데, 어떤 경력, 저도한 징리 이 경력, 어떤 그의 이 경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타더, 저 또한 징리 이오, 헌터, 수더 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 정답이죠. 요가 들어가는 문장을 요자구라고 해서 특수한 문장으로 많이들 중국 문법에서는 취급하는데요. 요가 들어가는 요자구가 나타나는 뜻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소유하고 있다. 구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구체적인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목적어가 수량사나 수량명사가 돼요. 그래서 요를 일년은 사계절입니다. 뭐년은 사계절과 같습니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목적어가 수사양사일 경우에는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문제 풀때 얘기했지만은 과정의 순서 타 어쩌도 한징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소유격이 제일 먼저 나온다. 1번 소유격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다음에 지시대 명사, 2번 지시대 명사다, 3번이 수량사다, 그쵸? 4번이 더짜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5번이 수식관계 형용사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관형의 일반적인 공식, 그냥 요 부분을 송두리채, 요어더라, 워더처, 양번 신마이더, 잉원, 얘가 치디안이라는 중심어, 즉,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시 풀어봅시다. 요거 있는 문장이니까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목적어는 이 경력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 나왔다. 그러면은 타도도 있고 헌터 수도 두개다관형한인데 그의 의미 특수,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가 나왔죠. 그러면은 관형을 일로 갖다 놓고 저도한 찡리가 주어다. 주어인데 어떤 주어냐? 저도한 역시 관형을 수식을 받는 주어다. 그런 관형어가 총세 종류가 있죠. 소유격, 지시대명사, 수량사. 총세 종류의 관형어 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쉽게 풀수 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그냥 외워버리라고 했어요. 워드 절양번신 마이더, 잉원 소유, 지지, 수량, 그 다음에 더자 쓰는 거, 더자안 쓰는 수식 관계, 형용사나 명사. 이 순서 여러분들이 워우면 도움이 된다. 요 자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있다. 소유나 구비.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는 소유나 가지고 있다. 구비를 갖고 있고, 뒤에 목적어가 수량사나 수량 명사가 올 때는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낸다. 중요한 단어요. 이, 이, 의이 같이. 특수, 특수하다. 두안. 한 단락이죠. 직리 경험. 여기서 네,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